어떻게 개가 주인을 물어. 동정 없는 세상, 아수라 지옥에서 제대로 펼쳐질 악인들의 한판 승부. 여기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충무로를 이끄는 남자 배우들이 한데 모인 영화 아수라.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건 아, 나만 잘하면 되겠다. 그게 다 같은 생각. 촬영 현장에서 벌어진 생생한 뒷이야기부터 만식이 형이 순서 계속 틀리는 거예요.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할 따름입니다. 두 번이나 바뀐 영화 제목에 숨겨진 사연. 감독님은 다른 제목을 생각을 하셨어요. 아 정말 쇼킹이네. 오늘 네. 처음부터 쇼킹했어요. 기가 딸리는 느낌은 처음입니다. 살아 돌아가실 겁니다. 용광로처럼 끌어오르는 다섯 명의 배우들과 함께한 인터뷰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영화 제목이 아수라입니다. 악인 열전, 처절한 지옥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제목은 감독님은 다른 제목을 생각을 하셨어요. 반성이라는. 시나리오를 봤는데 반성은 안 하고 맨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제작사 대표님께서 이 반성이 뭡니까? 이래서 지옥으로 갔어요. 갑자기 이제 정민이 형이 시나리오를 읽고 이거 완전 아수라판이네요. 그러셨대요. 배우 황정민의 소감을 들은 김성수 감독은 재밌다. 어? 야, 이건 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랑 어쩌면 딱 뻗어맞는다. 아수라라는 제목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전국에서 도사 들고 덤벼드는 부자 동네, 저 박성배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개발 열풍이 불면서 수천억이 뿌려질 거라고 서로 물고 뜯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부동산 재개발 사업을 두고 검은 세력과 이권 다툼을 벌이는 안남시장 박성배. 깡패 죽일까? 네가 할래. 형사 한도경은 말기암 환자인 아내의 병원비를 위해 시장의 뒤처리를 도맡아 돈을 받는 비리 형사인데요. 박성배 시장이 하기 손에 떼묻히기 싫은 어떤 그런 떼를 이제 묻히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냥개 같은 인물인데. 왜 하기 싫어? 박성배가 시켰죠. 거대한 악끼리 부딪혔을 때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하는 약간 발버둥 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약한 악끼. 안남시의 그 시장이고요. 악의 시작이자 악의 축입니다. 얼마면 됩니까? 권력을 손에 쥐고 시민 위에 군림하는 악덕 시장 박성배는 한두경을 앞세워 잔혹한 악행을 일삼는데요. 절대 쓰러뜨리지 못해. 형이 잘 수습할 거야. 그리고 다중이고요. 우리 선배 진짜 남자네. 특히 배우 황정민은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양면적인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남시라는 게 사실은 들어봄직한 가상의 도시거든요. 근데 이제 주지은 씨가 촬영 들어가기 전에 야, 이 안남시가 어디냐, 너무 먼 거 아니야 그랬더니 주지은 씨 매니저가 아, 가까워요, 서울 근처에요 그랬더니 그때 주지은 씨가 어 그래? 네. 촬영 다닐만 하겠네. 네. 그리고 촬영에 임했다고 하더라고요. 배움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형님, 동상. 순박한 초짜 형사 문선무는 도경의 제안으로 박성배의 수화가 되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에? 그렇게 서서히 악에 물들어갑니다. 아이, 귀엽네. 형 때문이야. 네가 꼬디에서 이번 영화에서 유일하게 선에서 악으로 변하는 입체적인 캐릭터인데요. 정민이 형도 그러셨고 오세훈 형도 도원이 형도 야 내가 나이가 더 어렸으면 그 역할 너무 하고 싶다. 욕심냈을 그래서, 법하다. 예, 예. 부럽다고 얘기하면서 되게 부담을 이렇게 하나씩 더 억대면 촬영장의 막내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낸 주지훈. 지훈이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현장 분위기가 너무 다를 정도로 너무 이게 분위기 메이킹 잘 해줘갖고 주눅드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건 이제 방송이니까요. 빨간 불이 꺼지면 아, 지금 땀이 줄줄 나네.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그런 눈을 가지셨다 우리 시장님. 진심을 안 봤네요, 안 봐도. 박성배를 잡기 위해 거대한 기획수사의 판을 짜는 독종검사 김차인.
눈 까세요. 네? 한도경을 미끼로 이용해 박성배 혐의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나섰는데요. 검사가 알아서 할게요. 보니까 잘하는 일이 납치, 감금, 폭행.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자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같은 검사를 관객들에게 식상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분명히 다르게 관객들에게 더 좀 더 재미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던 작품인가. 검사 김차인의 오른팔, 검찰 수사관 도청학. 맞죠. 한도경의 약점을 잡고 놓지 않는 끈질긴 인물인데요. 권력을 쥐고 등에 업고 있는 내가 굳이 강하게 우악스럽게 거칠게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너무 인상 쓰시면 제가 살짝 네. 무서워져요. 네, 누나. 최대한 부드럽고 유한 어떤 악인의 모습을 가지려고 했죠. 정만식을 캐스팅한 이유로 그의 눈빛을 꼽은 김성수 감독. 감독님이 제 눈을 참 아름답게 봐주셔가지고 국내 최초로 되게 밀키한 악인. 밀키. 예. 우유빛깔. 예. 먹으면 상해 있는. 어둠의 세계 속 실감나는 액션 장면을 위해 실제로 맞아가며 촬영한 배우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배우 정우성은 스태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스턴트까지 직접 해냈는데요. 부상을 두려워하시면서. 위험한 순간이 끊이지 않았던 치열한 현장이었죠. 이번 포스터 보니까 분명히 각각 대립하는 인물들인데 찍어놓고 보니까 한 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끝에 있는 포스터는 많이 배워야 돼. 그 작품 전체를 인물에 대한 캐릭터들을 딱 한 컷에 모아놓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본인이 정면샷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아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모르겠다. 잘못한 건가? 아이씨. 박성배가 살인 교사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니까! 다섯 명의 악인이 처음으로 한데 모이는 장례식장 장면.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할 예정인데요. 이걸 하려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발버둥을 쳤으니까 딱 모였을 때 그 안에 그 방의 온도와 공기는 막 짜릿짜릿하죠. 근사해요. 악질들이 판을 치는 거대한 아수라장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생존 싸움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감사님, 저 그만하면 안 돼요. 밖으로 나와! 영화 아수라입니다.